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걸어가는 전쟁 11화에서 12화 리뷰와 함께 재미있는 역사적 이야기들도 해드리겠습니다. 11화, 12화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줄거리를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개경이 함락되었죠. 거란군에 의해서 개경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경이 함락된과 동시에 양규 장군의 곽주 탈환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현종의 충주로 몽진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설명해드렸지만 이제 본격적인 사건의 전개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첫 번째가 바로 곽주 탈환이었죠. 곽주 탈환을 하는 그 전투를 굉장히 기대했는데 전투신이 조금 아쉬웠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고려가란 전쟁 워가 붙었기 때문에 제목에 워 전쟁을 붙인 이상 전투신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전투신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 조금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곽주 탈환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전투를 그냥 활쏘기로 그냥 넘겨버렸다는 거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양규와 김숙훈 장군이 서로 호응을 해가지고 곽주를 손쉽게 탈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양규의 비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저는 알고 있다고 해드렸죠. 거란의 기동력에 대비한 양규의 계책은 무엇인가? 여기서 바로 그 비결은요, 속전속결이었습니다. 거란의 기동력 때 바로 양규 장군의 고려군의 기동력이 맞붙는 그런 시간이었죠. 바로 기습을 말합니다. 양규 장군은 거란군이 개경으로 갔을 때 기습을 통해서 곽주를 탈환을 했던 것이죠. 동서남북에 공격을 하는데 서쪽만 비워두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 서문을 비워두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거란군은 밤늦은 시간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쪽만 비워두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쪽 문을 열어가지고 손쉽게 그 고려군이 들어오면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1700명의 군사로 6000명의 거란군을 이겼는데요. 바로 양규 장군의 기습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약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이 속전속결을 굉장히 병법으로 상위에 쳐놓고 있습니다. 손자는 이 속전속결을 장기전을 피하고 짧게 끝내는 그런 계책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봤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이기는 데는 속전속결이 굉장히 높은 계략으로 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규 장군이 바로 그 속전속결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속전속결로 이겼잖아요. 금방 곽주가. 그런데 조선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와가지고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 가다가 거기까지는 못 가고 남한산성에 있게 되는데 정말 빠른 속도로 진군을 해서 인조를 잡습니다. 남한산성에서요. 그래서 바로 이 청나라의 병자호란 때의 청의 속전속결 정책이 정말 빠르게 조선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양규 장군의 비결은 바로 속전속결 기습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이 적은 수의 군사로 기습을 해가지고 결국엔 곽주를 탈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란은 개경을 함락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곽주가 털리게 된 거죠. 이 곽주가 털렸다는 거는 거란 장군, 거란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돌아갈 후미를 잃은 것이죠. 그리고 보급로도 차단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거란군이 굉장히 당황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로 말을 하게 되죠. 철군을 하느냐, 진군을 하느냐, 이렇게로 싸우게 되는데요. 이 회군을 거란군이 이 뒤쪽에 후미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 회군을 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현종을 잡으러 다시 진군을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군을 하게 되면 양규 장군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거란군으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진군을 하기에는 보급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이 고려의 영토가 어떤 상황인지 모른 채 달려가야 하니까 거란군으로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거란의 최고 지휘관 도통 소비압은 반대를 합니다. 저도 이 소비압의 의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후방을 뒤에 적을 두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군을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거란 성종의 입장에서는 회군을 하는 것 자체가 치욕적인 실패의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니까 회군을 하지 않고 진군을 하는 쪽으로 아마 마음을 굳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비압 장군이 사실 이 소씨들이 거란 쪽의 소씨들이 이 황후를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거란의 성종 왕과 야울 융서죠. 그 야울 씨와 소씨가 결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 소비압 장군과 성종은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 사령관의 지위를 결혼 동맹으로 맺어진 그쪽으로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소비압이 실패하더라도 성종은 친척을 어떻게 벌을 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 개경 함락 후에 계략을 세우죠. 곽주를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양규 장군에게 거짓으로 너희 황제가 죽었으니까 너희도 항복해라 하면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렇지만 강관장과 양규 장군의 올바른 판단으로 거란군은 단한 명도 살아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명대사를 남기면서 11화 12화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지체문의 호의가 아직은 호의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안 나와서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지금은 충주의 호장이 현종을 습격하게 되는데, 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려의 지방 호족들은 개경의 이제 호족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대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왕족이면 왕족이지, 너네들이 우리한테 뭘 해줬다고 하면서 호족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종을 습격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종이 이런 호장들의 공격이나 또 지방을 다니면서 정말 처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황제의 권력이 지방에는 그만큼 미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오도양계를 바로 이 현종이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관을 보내서 지방 통치를 확립을 시킨 왕이 바로 황제가 현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몽진의 경험으로 인해서 현종은 좀 더, 지방을 좀더 중앙으로 중앙 관리를 보내서 통치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경험을 통해서 굳히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현종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배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얘기해드렸는데 거란이 회군을 할 것인가 그리고 진군을 할 것인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또 조선에도 회군으로 유명한 회군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아시죠? 위화도 회군입니다. 이성계가 1388년에 위화도 회군을 했었죠. 바로 이 위화도가 의주에 있는 지금 서북면의 흥화진 근처의 의주, 그것을 거기서 회군을 하게 됩니다. 군사를 돌린 것이죠. 그래서 이성계가 역성혁명의 시발점이 되는 위화도 회군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다음 주는 또 안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1월 달로 13화는 1월부터 아마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그때를 기다려 봐야겠네요.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다음 화부터는 조금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신경 써서 나와줬으면 하는 시청자로서의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연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2023년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